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이제 패치로 인해서 DPM 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 패치로 상승한 직업들이 갑자기 섀도우가 2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최종 데미지 변경을 반영으로 바뀌었고요. 아수라의 상향, 팬텀의 파이어 오라수기 이런 게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본석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섀도우가 21위였는데 갑자기 2위로 핫하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섀도우가 올라갔다. 다른 데는 많이 변화가 있나? 와, 거의 변화 없네요. 대강 봤을 때 거의 변화 없는데 섀도우만 갑자기 2위로 올라왔어요. 썬콜. 근데 썬콜이 원래 TPM이 이렇게 낮아요? 22위 되네. 몇위야? 22위. 야, 썬콜이 너프가 되긴 됐나봐. 29위까지 떨어졌네. 불독 7위에서 13위로. 아, 다 너프가 됐군요. 결론은 꼴찌는 비숍 팔라딘 제로 은얼 카데나에서 비숍 팔라딘 제로 은얼. 어, 뭐야. 제로 은얼. 야, 꼴찌에서 3위로 밀려났네. 또 내려갔네. 야, 바이퍼는 원래 DPM이 높았어요. 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닉 둘돌에 17성 무기 잠재를 레전 최적 세줄 적용했고요. 방어 에디 06%에 방어구 15%, 에디 010을 기준으로 했네요.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레전더리라든지 이런 옵션이 들어가면 또 바뀔 수도 있긴 해요. 정확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기준이고 여기서 막 레전더리가 들어온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뭐 그런 거 같은 거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DPM 표였습니다. 오케이. 아래에 주소 띄워놔야 되겠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